40년 만에 열린 비밀의 정원 천리포 수목원은 아름다운 해안가와 바다를 계속 바라보며 걸을 수 있는 숲길로 태안의 대표적인 상징이 되었다. 해안가를 따라 구불구불 잘 닦여진 숲길을 걸으면서 싱그러움 가득 품으면 숲과 바다가 어우러진 쉼터를 만날 수 있다. 크고 작은 연꽃들이 자태를 뽐내며 다양한 수생식물이 자라고 있는 연못들을 지나면 하얀 초가집 형태의 민병갈 선생님을 기념하는 기념관을 만날 수 있다. 천리포 수목원은 한국인으로 귀화한 민병갈 이사장에 의해 만들어진 국내 최초 사립 수목원이다. 한두 시간 걸으며 아름다운 꽃과 다양한 수목들 사이에서 힐링할 수 있는 천리포 수목원. 이 어찌 세계의 아름다운 수목원이라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절로 수긍이 간다. 옹기를 닮았다고 해서 이름 지어진 신비의 섬 옹도. 등대섬 옹도는 106년 만에 개방되어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등대 16경에 선정될 만큼 신비함이 그지없는 충남 유일의 유인 등대섬이다. 정상에 있는 등대와 옹기 조형물이 한눈에 들어와 우리로 하여금 특별한 추억을 쌓으라고 말을 건넨다. 차는 지나다닐 수 없고 오로지 사람만 바다 위를 건널 수 있는 해상 인도교 대아랑 꽃게랑 다리. 백사장항과 드르니항을 연결해주는 다리로 달팽이관처럼 빙글빙글 경사로를 따라 다리 위로 올라가면 드넓은 바다와 한몸이 된다. 바닷내음 바닷바람 맞으며 다리 위를 걷는 기분이 마치 하늘 위 구름 속을 걷는 것 같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태안의 싱싱한 해산물, 특히나 대아와 꽃게를 쉽게 만날 수 있다. 노릇노릇하게 튀겨지는 꽃게와 대아 튀김은 태안에서 맛볼 수 있는 별미다. 슬프고도 아름다운 설화를 간직한 꽃지 해수욕장에 있는 할미 할아비 바위. 바닷물이 가득 찬 만조시에는 섬이 되고 바닷물이 빠지는 간조시에는 육지와 연결되어 직접 걸어가 볼 수 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하면서 그 아름다운 자태를 달리 표현하는 곳이 많지 않은데 특히나
할미하라비 바위 사이로 해가 떨어지는 일몰 광경은 변산의 채석간, 강화의 성모도와 함께 서해의 3대 낙조록 손꼽힌다. 할미하라비 바위는 슬픈 사랑의 전설을 간직하고 있어 붉은 태양이 바닷속으로 빨려들어가며 빚어내는 황홀한 저녁놀 풍경이 더욱 애절하게 느껴진다. 삼면이 모두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전설을 간직한 수많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는 태안. 태안에 오면 파도 소리가 메아리 같은 울림으로 가슴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지리산과 덕유산에 둘러싸여 있지만 이곳 함양 사람들에게 마음의 고향 같은 숲은 따로 있다. 신라 말 이 고장의 태수였던 최치원이 홍수를 막기 위해 조성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인공림, 상림공원이다. 운치 있는 누각과 어우러진 천년숲, 120여 종 2만여 그루의 화렵수가 서로 어우러진 울창한 숲길을 건너라면 누구나 시인의 마음이 된다. 여름 내 울창한 녹음으로 더위를 달래줬던 공원은 이제 서서히 옷을 갈아입으며 아름다운 단풍의 계절 가을을 재촉하고 있다. 좌안동, 우함양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함양은 뛰어난 유학자를 배출한 선비의 고장이다. 통일 진라시대 문장가인 최치원을 비롯해 뛰어난 유학자인 김종직, 박지원 등 고장을 빛낸 인물들을 조각상으로 남아 만날 수 있다. 긴 역사만큼 공원 곳곳이 문화재로 가득한 상림공원은 무심코 지나칠 곳이 없다. 사운정은 고은 최치원 선생을 추모해 고종 황제 때 이 지역 유림이 세운 정자다. 중국에까지 이름을 떨친 문장가이자 뛰어난 천재학자인 최치원의 치적이 천년을 넘어 오늘날까지 함양을 적신다.
국립공원 인근에선 이 고장의 특산물을 이용한 별미를 즐길 수 있다. 매년 여름 산삼축제를 열 정도로 함양의 청정 산간지역에서 재배하는 산양산삼은 품질이 우수하기로 유명하다. 이 산양산삼과 토종딸기로 만든 백숙은 기력회복을 위한 최고의 보양식으로 맛과 영양을 자랑한다. 또 하나, 함양이 자랑하는 먹거리로 산머루 와인이 있다. 와인을 숙성하기 가장 알맞은 온도와 습도의 와인 동굴을 갖춘 이곳 함양 두레마을은 고급 산머루 와인 생산지이자 체험마을로 인기다. 지리산 자락의 해발 500m 고지에서 자란 친환경 산머루를 직접 재배하고 가공하여 3년 이상 숙성시키는데 그 맛과 향이 수입산 유명 와인 못지않게 깊고 뛰어나다. 수백 년 동안 대물림에 내려온 유서 깊은 백여 채의 한옥이 옹기종기 서로 기대며 멋진 자태를 뽐내는 함양 개평마을. 시간을 거슬러 조선시대로 안내한다. 개평마을이 가장 자랑하는 한옥은 조선시대 성리학의 대가인 정여창 선생의 집이다. 나라에서 충신 효자가 있는 집에 하사하는 정여패가 무려 5개나 걸려있는 명문가. 3천여 평의 넓은 대지 위에 12채의 건물이 조화롭게 배치된 조선시대의 빼어난 건축미를 볼 수 있는 국가지정문화재이자 문화관광부 선정 명품 고택이다. 사랑채에 큼지막하게 써내려간 현판에서 올곧은 학자의 숨결이 전해지는 듯하다. 정여창 선생은 조광조, 이연적, 이황 등과 함께 조선시대 동방오현의 한 사람으로 성균관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넓은 대지에 멋스럽게 자리잡은 고택에서 그 당시 존경받았던 학자의 기품이 느껴진다. 양반의 고장답게 함양에는 선비들이 시를 읊고 풍류를 즐기던 정자들이 즐비하다. 우거진 숲과 경치 좋은 계곡 옆엔 어김없이 정자가 자리하는데 국내에만 195개. 함양은 정자 문화의 보고로 그중 으뜸은 화림 계곡에서 만날 수 있다. 화림동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 강변의 넓은 바위 위로 정자들이 이어진다. 지금 남아있는 네 개의 정자 중 하나인 농월정. 달을 희롱하는 정자라는 뜻으로 물에 비친 뛰어난 달밤 풍경을 자랑한다. 달바위라 부르는 넓은 반석 위에 자리 잡은 정자에 앉아 쉬노라면 옛사람의 풍류에 젖어 시름도 잠시 내려놓는다. 계절마다 색을 바꾸는 우거진 숲과 기괴한 모양의 바위 위로 흐르는 맑은 계곡물. 눈앞에 한 폭의 산수화가 그대로 펼쳐진다. 정자와 산천 초목이 어우러진 뛰어난 풍경은
화가들을 유혹하며 고스란히 화폭에 담긴다. 두드러지거나 모나지 않게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룬 정자가 유달리 아름다운 고장. 벼슬보단 학문과 도덕을 중시하던 선비들의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곳. 역사와 전통의 도시 경남 함양. 이곳에 오면 특별한 추억을 쌓을 수 있다.